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나일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해요. 이 친구가 제가 데리고 있는 나일 모니터인데요. 크기가 50cm는 조금 넘는 것 같고요. 한 6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몸보다 꼬리 길이가 더 긴 도마뱀이죠. 현재는요, 저희는 세자 정도 되는 사육장에 키우고 있어요. 이게 세자 포맥스 사육장이고요. 보통 이 친구들이 다 크면 1m가 훨씬 넘는다고 하죠? 그래서 큰 사육장이 필요한데, 현재는 얘가 지금 세자 사육장에 지내고 있고요. 보시다시피 슬금슬금 나오려고 하죠? 자. 이 친구의 사육 온도는요, 제가 문을 열어놔서 지금 온도가 좀 떨어졌어요. 보통 30도, 평균 30도 온도에 맞춰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. 이 친구는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저온으로 키우게 되면 독이 돼요. 왜냐고요? 얘는 저온으로 키우게 되면 스트레스성 거시기 올 수도 있고요. 배에 가스도 찰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적정 온도가 필요한 거래요. 습도는 한 50에서 60%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친구는 여기 보시면 물그릇, 커다란 물그릇을 넣어놨죠? 이유가요, 이 친구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큰 물통을 넣어놓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도 하고요.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. 저희는 이 바닥재는요, 우드 칩실을 깔아놨는데요. 바닥재는 모두 장단점이 있죠? 저희는 우드 칩실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배성을 좋아하는 친구고요.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친구고요. 물속에 들어가서 가끔 잠수도 하고 놀기도 하는 친구래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버러울을 아주 좋아해요. 땅속에 이 바닥재를 파고 들어가는 버러울을 좋아하는데, 저희는 사실 너무 깊게 깔 수는 없어서 적당한 높이로 깔아놨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굵게 깔아주시면 아이가 버러워하면서 그 속에 숨기도 하고요.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대요. 자, 이 친구는 주행성 도마뱀이에요. 주행성 도마뱀이라서 당연히 UVB 전구가 필요하겠죠? 그래서 UVB 전구가 지금은 오전이어서 돌아가고 있고요. 이 친구는요, 아기 때는 먹이를 기뚜라미하고 슈퍼미럼을 먹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등치가 조금 큰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이로 생지를 먹이고 있어요. 냉동생지 하퍼 정도 크기를 한 마리 먹이고 있고요. 한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슈퍼미럼을 먹이고 있답니다. 이 나일 모니터는요, 날렵한 체형과요, 이렇게 몸에 보이는 이런 패턴 무늬가 보이시나요? 이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받고 있는데, 그리고 얼굴은요, 꼭 뱀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이런 뱀처럼 생긴 두상을 스네이커 헤드라고 하죠. 이거 봐봐요. 뱀 같죠?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. 발도 한번 보세요. 자, 이 친구도 옆에 보시면, 눈 옆에 보시면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. 아, 고개를 안 들어주네요. 눈 옆에 뒤에 보이시죠? 저게 바로 귀예요. 자, 이 친구는요, 수명이 보통 한 10년 이상을 살아요. 20년까지도 산다고 하는데, 긴 수명만큼 저희가 애완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면 테임이 꼭 필요하겠죠. 모니터들은 사실 영리해서 테임을 웬만하면 다 적응이 되는데, 이 친구는 모니터 중에서도 테임이 조금 어려운 친구예요. 그렇다고 전혀 안 되냐? 그건 아니고요. 베이비 때는 너무 잦은 테임으로 얘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지금은 저 어느 정도 컸고요. 그래서 매일 손을 넣고요. 머리를 쓰담쓰담 만져주시고요.
역시 도망가죠. 제가 지금 가까이 가니까 아주 경계를 꼬리친 거 보이셨나요? 아주 아파요. 채찍처럼 탁! 탁! 치면요. 정말 아파요. 이렇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몸을 들지 말고요. 손을 넣어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쓰담쓰담 하면서 테임을 시작하면 돼요. 그러다 보면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테임이 될 거고요. 테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. 얘는 그래도 조금 사나운 모니터니까요. 나일 모니터는요, 예민한 종이어서 너무 아기 때부터 테임하는 건 좋지 않아요. 나일 모니터의 몸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. 자, 길다란 꼬리 지금 채찍처럼 말고 있죠. 언제든지 저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자세예요. 자세가 아주 멋지죠? 제가 좀 가까이 들이대면 그래도 손으로 갔을 때는 채찍질을 심하게 하는데 카메라로 가면 채찍질을 안 하는 거 보면 이 친구도 영상을 찍는 걸 아주 좋아하나 봐요. 제 손이 다가가 볼까요? 제 손이 다가가면 바로 채찍 휘두를 준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아, 보이시죠? 실제로 맞으면, 맨손으로 맞으면 정말 아파요. 그런데 카메라로 다가가면 채찍을 휘두르지 않는답니다. 영상을 좀 아는 나일 모니터였습니다. 나일 모니터가 보고 싶으면 스마일러로 눌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